안녕하십니까. 모르간 운동의 제 83회 차 서기범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영리한 사람들은요, 그 영리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요즘에 일부는 자신을 내세우고 과시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결코 겸손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생각인데요. 영리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한 하찮게 보이는 일들도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정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바보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에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또한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는 나름대로 저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요. 자신의 길이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죠. 가진 경쟁과 의지와 노력으로 다듬어진 자신만의 길을 새로이 개척하지 않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의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참 때는 조금 무리한 듯 싶었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개운했던 몸이 이제는 기침만 잘못해도 뭐 옆구리 이곳저곳에 담이 오는가 하면, 또 기지개를 켜다가도 삐그덕거리는 걸 보면은요, 세월의 흐름에 마냥 너그러울 수만은 없고 다는 생각을 해보지요. 탈무드에는요, 우리가 늙는 것을 재촉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두려움이고 노여움이고 또 아이와 악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젊게 살려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또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남을 무시하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건 아닌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왠지 뻔뻔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우연한 행운이나 바라거나 또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한다거나 또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데, 진정 이렇게 나약해져만 가야 하는 건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요, 또 이해하기보다는 심통을 부리려 하고, 혹여 전철 안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훈계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자리를 양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늙으면 몸도 빨리 늙는다라고 하는데, 영국 속담에는요,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라고 했지만, 뭐 굳이 이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젊은 날을 아쉬워하거나 또한 부러워해서도 아니 되리라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미 젊은 시절을 누렸고요. 오히려 건강하게 젊음을 누리고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만족해야 하고 또 대견스러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경륜으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짐만 늘어나고 또 속이 좁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소 이루어놓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나이가 들수록 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은요. 자칫 자기보다 열이거나 약한 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려 한다거나 뻔뻔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칫 대우를 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매사 부대낄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의 삶을 기왕이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게 살아야 자기 주변의 평안함이 흐르게 될 것이지요. 나이가 든 만큼 살아온 날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랜 경륜으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큰 넉넉함으로 주변과 이웃을 포용을 하면서요. 나이 드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주름살과 함께 품위가 갖추어지면은요,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위고의 말처럼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8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